오빠라고 했다며 거기서. 오빠 번호 너무 중요해. 야, 오빠가 너무 센데. 네. 오빠 너무 세. 오빠 너무 세.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계통에 근무한 지 1년 된 29세 남자입니다. 약 두 달 전부터 인연이 시작된 차만 아가씨 때문에 이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와의 인연은 제가 그녀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녀는 가끔씩 매장에 찾아와 이것저것 질문하고 돌아가거나 이유 없이 매장을 기웃거리다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매장에 올 때마다 저만 찾는다는 겁니다. 다른 동료들이 응대를 하면 대꾸도 안 하고 오직 저만 찾아요. 주변 동료들은 그녀가 100% 제게 마음이 있는 거라며 부추겼지만 별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잊을만 하면 매장을 방문해서 동료들 사이를 장애물 피하듯 지나와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고 귀여운 그녀에게 호감에 가서 한번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방문 이후 그녀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혼자 설레발 쳤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그녀가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매장을 가로질러 저에게 와서는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일반 고객님들을 대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제품 설명도 해드리고 개통을 진행했죠. 그러다가 서류를 쓰는데 판매 직원 정보란에 제 번호를 보더니 전화번호 좋네요. 제 전화 뒷번호도 오빠랑 같은 걸로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떨떨한 기분으로 개통을 완료했고 그녀가 가고 나서 매장 안은 난리가 났었죠. 동료들은 저보고 조기 퇴근하고 나가라고 등 떠밀기까지 했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참한 정말 귀여운 아가씨인데 제가 감히 다가가도 될지. 이거 그릴라이트인가요? 그릴라이트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애매한데. 애매하다고요? 네, 애매한데. 왜 애매하지? 근데 그 뒷번호가 되게 좋은 뒷번호였나? 휴대폰 덕후 아닐까요? 새로운 뒷번호가 아닌데 거기서 오빠라고 했다며, 거기서 사연에서. 저 오빠랑 같은 번호 할게요, 라고. 그 오빠라는 말을 직원한테 그렇게 잘... 뭐 지금... 아니, 뭐 점원님 뒷번호 좋으시네요. 같은 번호를 해주세요. 보다, 그지? 오빠... 오빠 번호 너무 중요해. 야, 오빠가 너무 센데? 네. 오빠가 너무 세. 그리고 막 뚫고 막 뭐 뭐라 그러지? 뭐 매장 사이를 뭐 이렇게 치고 나왔다. 목이 촤악 이러고 나왔다는 건데. 그 남자분이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건가? 그럴 수 있죠. 막 뭐 장애물을 막 피하면서 막 낙엽도 붙고 막 이런 느낌이었나? 남자 눈엔 또 그렇게 보일 수 볼 있죠. 수가 그 예전에는 번호 뭐 좀 선택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뭐 옛날에 천사니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많았었죠. 제가 예전에 그 들어봐 해갖고 무슨 광고 써갖고요. 그때 번호를 하나 받은 게 뒷번호가 천사였는데 제 친구를 줬어요. 그거 되게 비쌀 텐데 지금 그런 번호? 아 근데 그게 016이라. 아. 언제 쪽이야? 10년 전. 10년 전. 지금 쓰는 번호 전의 번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두 자리의 숫자로 조합된 번호였어. 되게 외우기 쉽고. 6969. 1하고 7을 좋아해요. 그냥 단순하게 넘버원, 럭키 세븐 뭐 이렇게 좋아해요. 그 두 개로만 조합된 011 때 번호인데 예전에 한번 동환 씨가 방송국에서 제가 보낸 문자를 이렇게 카메라에 비췄는데 모자이크 안 됐어? 그게 이제 모자이크 안 돼서 그래서 저 갑자기 막 전화가 막 몇백 통 와 있고 깜짝 놀랐죠. 아 근데 아무튼 이 사연을 듣고 저는 계속 긴가민가 하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그 여자분이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나가고 나서 막 안에 사무실 분위기가 막 따봉! 야, 막 오늘 쉬고 나가! 막 이랬대잖아요. 남자들끼리만 있는 그런 데에서는 감 떨어지죠. 거의 되게 잘못된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연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상관없이 거기서 실제 벌어진 일은 내가 보기엔 잘못된 신호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그 여자분이 작업의 고수일 수도 있잖아요. 작업의 고수. 아, 근데 여자가 할 때까지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그치, 남자가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좀... 같은 번호로 해주세요가 같은 번호로 하면서 내 번호 봐서 나한테 연락 줘 아닌가? 여자로서는 최후 통첩이다. 나는 한 번도 오면 징그러울 것 같아. 너무 그냥 그런 건가? 너무 질... 여자... 아니, 올 일이 없어, 이제. 질이요? 아니요. 질척인지 퍽인지 뭘로 해야 돼? 질척인다. 질척. 퍽은... 질척인.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과하게 좋아하는 거. 질척거린다. 제가 뒤에 걸 안 해서 되게 이상해졌네. 예. 마지막에 딱 남자분이 용기를 좀 내서 뒷번호 같이 이렇게 된 것도 뭐 인연인데 뭐 밥 한 끼 뭐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뭔가 얘기를 하던가. 글쎄. 제 생각엔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휴대폰 케이스라도 보러 올 거예요 아마. 마음이 있으면. 아니야 근데 여자, 그건 남자의 경우인 것 같고 여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왜? 남자는 그린라이트면 기대. 왜지? 왜냐? 여자는 자존심? 마음이 금방 식거든. 아, 식어서? 자존심이 아니라?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자는 마음이 금방 식는다. 그럼 취소. 취소 돼요, 여기? 응, 돼요. 따로 오세요. 아니, 네. 어디도. 아, 준비 들어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아, 그래요? 다른 걸로 먹고 싶은데. 신성 씨는 휴대폰이 네. 본인한테 어떤 의미예요?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별로.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기계 쪽에 좀 약한 스타일이라 그 어플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잘 못해요. 얼마 전에 그 한국 쪽으로 바꿨는데 원래는 그 사과 쓰다가 바꿨는데 엄청나게 뭐가 많더라고요 안에. 아, 미리 깔려 있는 게. 예, 정말 쓸모 없는 것. 저 쓰는 것만 딱 빼놓고 그런 스타일. 신혜성 휴대폰 쓸모 없다. 아 저한테. 아 주문이 들어갔어요? 저한테. 주문이 들어갔어. 아이고. 취소. 네, 취소. 네. 그거 안 해. 저한테. 그래요. 뭐 관심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기왕이면 남자가 한 스텝을 나가주는 게 좋을 맞아요. 거라는 게 이쪽 좋겠어요. 의견이네요. 4대1이니까 가능성이 높은 걸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아니면 케이스 같은 거 이거 뭐 선물해 주면서 제가 근데 고객님 전화하는 건 불법이라 좀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전화했는데 친구도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 알죠? 그럼 뭐라 그러더라?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해도 남자가 받아. 네, 어디들이 좀 누구시죠? 네, 전화 왜 하셨죠, 지금? 거기 계세요. 아니, 저는 다음번에 오면은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만 가르쳐달라고 해요. 가르쳐준 다음에 연락하면 괜찮잖아요. 불법이 아니죠. 정식으로 받고 그럼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가르쳐줘. 그거 뭐지? 그럼,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